셋! 아빠가 미친게! 남아서야 김민, 남아서야 리오, 남아서야 현식, 남아서야 렉스, 남아서야 자연, 남아서야 범수, 남아서야 싱, 남아서야 레인, 남아서야 다빈. 아빠 kabar Indonesia, kami Zodiac akhirnya datang ke KBS World Indonesia untuk bertemu dengan fans Indonesia semuanya. Oke, terlebih dahulu saya mau minta perkenalan grup Zodiac ini kepada para fans semua di Indonesia. 네, 저희 Zodiac이라는 그룹은 Zodiac이라는 별자리를 칭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으로 스스로의 별자리를 찾아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akhirnya mengeluarkan album debut pada tanggal 7 Juni. Kita semua senang banget karena akhirnya bisa debut bareng-bareng. Dan buat semuanya gimana nih kayak kesannya setelah meliris album debutnya? 저희가 또 모든 곡에 뮤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속곡이 스페셜 러브도 이제 나왔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album 이후 apa sih? Citra yang pengen kalian tonjolin, apa yang pengen kalian liatin pada penggemar Zodiac? 네, 우선 저희가 모든 멤버들이 다 성인인 만큼 저희는 성숙미와 카리스마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스페셜 러브라는 곡은 청량감 넘치고 저희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ini sangat catchy dan sangat sayang untuk dilewatin pastinya. Mau dong minta kalian untuk memperkenalkan lagu title-nya. 저희 타이틀곡은 이제 Throw Dice라는 곡으로 이제 선 활동을 했는데요. 힙합을 베이스로 한 리드미컬한 사운드와 그리고 브릿지에 이제 고급진 약간 파트들도 있고 약간 들으실 때 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솔 penasaran sama apa first impression kalian semua sama aku Sulcik. 저는 우선 첫인상이 조금 이제 이게 저보다 몸집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뭔가 큐티한 이미지가 생각났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얼굴이 좀 이목구비가 딱딱딱이라서 뭔가 색다른 반전 매력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때는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어떻게? 그냥 자신감 없고 말도 없고 네, 그래서 저 자연 형한테 계속 말 거리는 걸 계속 맞아. Yo, what's up, bro? What's up, bro?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약간 자연 제일 처음에 봤을 때 한국어 노래도 같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어떤 노래?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세컷 넘버 선배님 노래 제목 Love Maybe. 네, 그거랑 같이 춤췄었거든요. 그 아직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때 완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멤버들 전체 다 이렇게 봐. 자연 지금 부를 수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잠시만요. 가사가 뭐요? 이건 봐도 하나 둘 셋. 누가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진짜 사랑이네. 잊어버렸어요. 네. 약간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귀여워요. 네. terang saya sendiri penasaran kalau mereka dengar kata Indonesia itu yang terlintas di benak mereka tuh apa ya? Nasi goreng. 약간 그 사실 자연이 먼저 생각나긴 하는데 솔직히 인도네시아는 저희한테 일단 자연이 나는 말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또 저희 나라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발리? 아 맞아요. 발리도, 발리도 엄청 유명해서 네, 한 번쯤 가봐야 된다고 저는 꼭 들었거든요. 거기 완전 경치 좋다고. 아 네. 아, 그리고 저는 자이안이 인도미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미가 떠오르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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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었어. 왜 인도미 왕자예요? 자주 모여서 자칭으로 인도미 왕자라고 아니, 왕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생겨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왕자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심지어 평소에 소고기 있는데 소고기 안 먹고 그냥 라면만 맞아. 그냥 식당 가서 혹시 라면 있어요? 비에요. 오늘만 나를 더 기다리게 하나뿐인 너의 이름만 스페셜 러브 저기 태양보다 찬란한 baik, hari ini kami datang ke Indonesia siaran bahasa Indonesia. Saya ingin memperkenalkan negara saya, Indonesia, kepada teman-teman secara spesial. Oke, sekarang kita bakal mulai One Day Class with Zayan. Udah siap? Wow. Kelas kedua, kelas bahasa Indonesia. Oh.